오늘은 원형 수세미를 한번 떠볼 건데요.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너무 어두운 바탕에 어두운 실로 떠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불편하셔서 새로 한번 떠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새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크기가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오늘은 크기도 좀더 크게 키워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크기를 얼만큼 뜨면 적당할까 생각해서 여러 개 샘플을 한번 떠봤어요.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5단까지 떴고, 어떤 거는 6단까지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샘플을 떠봤어요. 샘플을 떠본 결과 두께나 크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시작은 그전 영상에서는 제가 5호 바늘로 15호 한길긴뜨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5호 바늘을 뜨는데 17개의 한길긴뜨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5단까지만 뜨는 게 아니고 5단에서 그대로 5단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6단 한 단을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는 레이스로 하는 걸로. 요렇게 베이비 레이스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더 여성스러운, 요렇게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뜨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뜨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늘은 5호 바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아크릴 실로 잘 보이는 색깔로 선택을 했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형 수세미 뜰 때는 매직링을 만들지 마시고, 일단 사슬을 떠서 고리를 만드는 걸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제가 떠보니까 여기가 약간 볼록한 게 예뻐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냥 매직링으로 뜬것 보다가 사슬로 뜬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매직링 만들 때처럼 실을 뒤쪽으로 보내세요. 작은 원을 하나 만든 다음 사슬을 넣고 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세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사슬 하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어주시고, 여기 V자로 된 사슬 중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한 코를 먼저 빼주고, 한 가닥을 먼저 빼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닥도 빼주세요. 그리고 원을 만든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 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온 부분은 첫 코의 한 가닥이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랍니다. 여기요. 조심하시면서 사슬 3개 올려서 기둥을 만들어주고,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원 안에 16개의 한길긴뜨기를 할게요. 자, 한길긴뜨기는 아시죠? 실을 한번 감아서 만들어 놓은 원 안으로 넣고, 실을 가지고 온 다음 두 가닥을 빼고 나머지 두 가닥을 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실을 감아서 원 안으로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또두 가닥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이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17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다 오셨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빼뜨기를 할 때는 이첫 번째 세운 기둥에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첫 코, 요거는 앞걸어 빼뜨기를 할 거예요. 앞걸어 빼뜨기를 하는 방법은 이 바늘을 잘 보셔요. 바늘을 이 뒤로 보내서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부터 바늘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을 가져온 다음 빼뜨기.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이 기둥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고랑으로 나와요. 그리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하는데, 숙련이 되면 이 코와 이 코를 한꺼번에 뺄수 있지만, 초보자 때는 이것도 어려우니까 한 코를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한 코도 마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된 거거든요. 자, 여기서 곧바로 사슬 3개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바로 옆에 있는 기둥 보시면, 한길긴뜨기잖아요, 이게. 한길긴뜨기는 기둥 하나와 사슬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기둥 말고, 여기 머리에 있는 사슬, 요 사슬에 먼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요. 그리고 이 기둥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기둥에도 한번 하고, 여기 위에 머리에 있는 사슬에도 한번 하고 해서 하나에 두 개씩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거. 먼저 머리에 있는 사슬에 먼저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머리가 올라온 이 기둥에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한길긴뜨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요. 여기서 그 설명도 빠뜨리고 지나갔죠, 제가.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 볼게요. 한길긴뜨기니까 실을 한번 감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둥을 이렇게 밑에서 찔러서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떠 받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 실을 가져와서 두코 빼고 두코 빼주세요. 이게 한길 앞걸어뜨기예요. 자, 두번 했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의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몸통에 하나 해줄 건데, 이 몸통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요. 실을 감아요. 이 몸통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두개 빼고 두개 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의 기둥, 한길긴뜨기 하나의 기둥에 머리에 사슬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는 것이 머리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몸통에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이 몸통에 한길긴뜨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예요. 바늘을 이 기둥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치켜들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개 빼고 또두개 빼요.
요렇게 해서 총 17개 다 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따오셨죠? 여기에 제일 마지막 요 기둥에다가 한 번은 여기서 요한 번은 머리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몸통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이렇게 기둥코 세 코를 올리고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요 사슬 하나 보이는 거 여기에다가 한번더 한길긴뜨기를 해야 짝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맞아 해주세요. 기둥에 말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보시면 요거 빼고 요렇게 돌려서 보시면 두 가닥이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2단 뜬 거예요. 2단 다 떠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여기 사슬 보이시죠? 이 사슬을 마찬가지로 앞걸어 빼뜨기 해줄게요. 이 바늘을 이 기둥 뒤로 넣어서 실을 가져온 다음 기둥에서 한번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 D코에서 또 이렇게 한번 빼준. 이게 빼뜨기랍니다. 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올려주시고 이제 3단 올라가는 거예요. 1단은 17개의 한길긴뜨기, 2단은 한 개의 한길긴뜨기에다가 한 번은 머리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한 번은 그 기둥에다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게 바로 2단이었어요. 3단은 바늘을 이 기둥 밑으로 놓고 기둥을 떠받치듯이 하고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코는, 자, 지금 얘는 좀 앞으로 나와 있고 얘는 좀 뒤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요게 머리에 있는 사슬에 했던 한길긴뜨기거든요. 살짝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한길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뒤걸어 한길긴뜨기는 조금 어려운데 잘 보셔요. 실을 감아요. 그리고 바늘을, 아까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할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뒤걸어 한길긴뜨기는 뒤쪽에서 이 바늘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이 기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서 바늘이 통과해요. 그리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게 뒤걸어 한길긴뜨기예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 기둥을 만났을 때는 이 기둥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줍니다. 한번 하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한번더 해주고요. 그럼 3단에서는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두 개, 뒤걸어 한길긴뜨기가 하나. 이런 식으로 가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 개, 뒤걸어 한길긴뜨기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삥 돌아갈 건데,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차례입니다. 실을 감아요. 바늘이 뒤로 가요. 가서 이 기둥을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잡아보시면 이 기둥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제 바늘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을 가져와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기둥을 만나면 앞괄호 한길긴뜨기를 두개 합니다. 이번엔 앞에서 뒤로 찔러서 한번, 그다음 이 자리에 한번더 그대로도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좀 뒤에 있는 듯한, 뒤쪽으로 빠져 있는 듯한 이 코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을 감고요. 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서 다시 뒤로 나가요. 그러면 요 부분이 약간 꺾어진 삼각형처럼 보이죠? 요렇게. 그러면 조금 하기 힘드시면 손을 요렇게 꼬집어 보셔요, 여기를. 꼬집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넉넉하죠? 이 사이로 이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요게 숙달이 되면 금방 여기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숙달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이렇게 바늘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첫 단에서 여기 지금 1단, 2단, 3단 하는 차례잖아요. 3단 쭉 하다 이 정도까지 오시면 막 뒤로 이렇게 보면서 여기를 꼬집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손이 자기가 알아서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걸어 한길긴뜨기 두개 차례입니다. 한 기둥에 두 개예요. 그리고 뒤걸어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뒤쪽으로 넣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가져와서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할게요. 뒤걸어 한길긴뜨기입니다. 바늘을 가져와서 뒤쪽에서 앞으로 넣어서 얘를 눌러주고 아직 숙달되기 전이면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서 잘 보이면서 실을 가져오기도 편해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다 오셨나요? 저는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와가는데요. 여기 앞걸 한길긴뜨기를 하나밖에 안 해서 하나를 더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코, 요 뒤로 살짝 들어가 있는 요 코에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뒤걸어 한길긴뜨기가 마지막 코였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기둥 하나 세운 거 있고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보이시죠? 사슬 세 개로 기둥 세운 거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앞걸어 빼뜨기를 해줄게요. 뒤쪽에서 앞으로 실을 감은 다음 하나씩 차례대로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3단까지 했고, 이제 4단 올라갑니다. 4단은 마찬가지로 사슬 3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앞걸어 한 길긴뜨기 두개한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코세개 올린 것이 요거 하나 해당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앞걸어 한 길긴뜨기 한개 있죠? 여기다가 그대로 앞걸어 한 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바늘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한 길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뒤걸어 한 길긴뜨기 해놨던 얘 뒤에 쭉 들어가 있는 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뒤걸어 한 길긴뜨기를 여기다 두개 해주는 거예요. 자, 두개 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감아서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요. 그리고 이 기둥을 누르듯이 하고 뒤로 가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삼각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했지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삼각형이 되잖아요.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길긴뜨기를, 아이고, 다시 할게요. 잡아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 길긴뜨기를 먼저 한개 해주세요. 그리고 공간이 여기가 많이 비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실을 한번 감아서 그 공간에다 그대로 넣어서 한 길긴뜨기를 한개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숙련 되신 분들도 뒤걸어 한 길긴뜨기를 한꺼번에 두개 넣는 것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이 힘든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걸어 한 길긴뜨기를 각요 기둥에 하나씩 해줄게요. 이 기둥에도 앞걸어 한 길긴뜨기. 그 다음 기둥에도 앞걸어 한 길긴뜨기.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뒤걸어 한 길긴뜨기에는 뒤걸어 한 길긴뜨기를 두개 넣을 거예요. 자, 바늘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빼서 이 기둥을 눌러주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면 이거를 손톱으로 꼭 잡고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온통 빈 공간이 되지요? 그러면 한 길긴뜨기를 먼저 한개 해주세요. 아이고, 실이 여러 가닥이라서 한 길긴뜨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 기둥이 빈 공간이 또 많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한 길긴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앞걸어 한 길긴뜨기를 각 기둥에 하나씩. 여기도 하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4단에서는 앞걸어 한 길긴뜨기도 두 개, 뒷걸어 한 길긴뜨기도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좀, 숙달 되신 분이라면 이렇게 찔러서 한 길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서 뭐 삼각형으로 만들고 뒤를 보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뒤걸어 한 길긴뜨기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초보인 관계로 뒤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뒤걸어 한 길긴뜨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손톱으로 꽉 쥐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시면 여기에 이 바늘이 쑥쑥쑥 이 기둥 속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 기둥에다가 한 길긴뜨기를 한 개를 먼저 넣고 다시 똑같은 이 기둥 여기에다가 다시 찔러서 한 길긴뜨기를 해요. 숙련이 될 때까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할 차례입니다. 자, 또 뒤걸어 한길긴뜨기 가볼게요. 꽉 잡고 여기가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사이로 한길긴뜨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은 구멍에 여기 지금 막 비어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비어 있는 거쏙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좀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셔요. 거의 다 오셨나요? 저도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뜬 것을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서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수세미들을 같이 놓고 뜨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얘한테 초점을 맞추려다가, 또 제가 뜨는 거 초점을 맞추려다가 하면서 계속 초점이 흐려졌다, 또렷해졌다, 그런 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눈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뜨는 동안은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뜨고 있습니다. 이따 다 뜨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고요.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야 되는 부분, 마지막 거 남았어요. 요걸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할게요. 하면 4단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세웠던 기둥 이거거든요. 살짝 누워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앞걸어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4단이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단은 별거 없어요. 5단은 기둥을 사슬 3개 올려서 기둥을 만든 다음에 코수를 전혀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2번, 뒷걸어 한길긴뜨기 2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2개 했지요. 그럼 뒷걸어 한길긴뜨기는 지금 여기에 2개 돼 있잖아요. 요 각각 하나에 하나씩 넣어서 얘를 뒤로 보내서 배운 방법 그대로 한개 해주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또 그대로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요. 이거 반복입니다. 계속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두번 해주고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또 각각 한 기둥당 하나씩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5단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뵐게요. 5단까지 다 뜨셨나요? 저도 5단까지 다 떴습니다. 지금 5단 거의 다 뜨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빼뜨기를 해야죠. 처음에 세웠던 그 기둥 보이시죠? 기둥에다가 앞걸어 빼뜨기 해주세요. 한 단만 더 뜰게요. 똑같이. 기둥 3개 올려주시고, 6단 똑같습니다. 지금 5단까지 한 건데, 6단도 똑같이 5단에서 했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두번 하시고,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뒤에 미리 해놓은 두 개의 기둥 보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각각 하나씩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바퀴 삥 돌아오시면 돼요. 여기 끝까지 가서 다시 뵐게요. 나오셨나요? 저도 거의 다 왔습니다.
D걸어 한 길긴뜨기 한 개만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세코 세워서 기둥 하나 만들었던 곳까지 왔어요. 이번엔 제일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앞걸어 빼뜨기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뜨기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코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숨어 있는 코를 생각 안 하고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해버리면 뭐 특별히 안될 거는 없는데 코가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찌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슬 세 개로 만든 기둥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보이시죠? 이 한길긴뜨기를 기둥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 머리에 사슬이 하나 보이죠? 요 사슬 바로 옆에 코. 요게 이 기둥의 세 번째 코예요. 여기다 놓고 정상적으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먼저 뜰게 여기 베이비 레이스 뜨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슬을 세개 올려주셔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코 건너서 이 코에 짧은뜨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뜨고 또한코 건너서 짧은뜨기를 해요.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오시면 돼요.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 둘, 셋. 해서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 또 하나, 둘, 셋. 해서 한코 건너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와 보셔요. 저 끝까지 다 왔거든요. 이제 마지막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사슬했던 요 부분. 여기 사슬 세개 나온 요 자리 보이시죠?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시면 이제 완성이 돼요. 만약 끊었다 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살짝 오그라들어 떴을 때 살짝 오그라들었던 분들도 레이스를 떠주면 위에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그냥 편편한 모양이 돼요. 크기는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건 앞모습이고 요건 뒷모습이에요. 오글오글하니 되게 예쁘게 잘 떠졌죠? 이렇게 심플하게 베이비 레이스를 달아서 마무리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이거 모습 보이시죠?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대신 실이 좀, 예보다가는 실이 좀 많이 들고, 크기가, 여기서 이제 좀 크기가 많이 커집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풀어버리고요. 빼뜨기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세코 올린 것까지는 기억하시죠? 여기까지요. 하나, 둘, 세코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네 개를 더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코에 총 5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사슬 두 개만 해주세요. 그리고 한코 건너서 여기 지금 이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때문에 얘가 코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도 얘코 맞거든요. 이 코도 한 코로 치고 한코 지나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를 해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사슬 두개 해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두개 해주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오실게요. 다 오셨죠? 저도 다 왔고요. 짧은뜨기 한개 하고 사슬 두개한 다음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했던 여기 사슬 보이시죠? 사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 이렇게 당겨 보시면 세 번째 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 고리를 뭐 다실 필요는 없어요. 사슬 하나 해서 자르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커졌지요? 굉장히 커요. 아까 5단까지 하고 난 뒤에 레이스를 뜬 거고, 요거는 6단까지 하고 난 뒤에 레이스를 뜬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놨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큼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단까지 뜨시고 이렇게 레이트 해주시고 요 정도 적당한 크기를 원하시면 5단까지만 뜨고 레이스를 해주세요. 이 레이스는 좀 특징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귀엽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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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레이스 보다가 이렇게 사슬 두 개씩을 여기다 넣어줘서 이렇게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귀엽게 됩니다. 이렇게 뜨시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뜨시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세미 쓰고 고리 필요 없이 이렇게 막 그냥 대충 걸어도 이렇게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합니다. 색깔은 어떤 색깔을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대로 색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기는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5호 바늘로 떠봤다가 6호 바늘로 떠봤다가 5단까지 떴다가 6단까지 떴다가 이렇게 많이 많이 한번 변화를 줘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게 떠졌어요.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7코로 시작해주세요. 대신 매직링을 사용하지 마시고 사슬을 5개 만들어서 원을 만든 다음에 그원 안에 17개의 한길긴뜨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은 5단까지 뜨지 마시고 한 단만 더 떠주세요. 그러면 6단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레이스를 하셔도 좋고 아까처럼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레이스를 하셔도 좋아요. 이번 영상은 제가 실수 안 하고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촬영 중에는 그 동영상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몰라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가 중간에 동영상 찍으면서 실수가 나오면 이 뜨개질 특성상 처음부터 다시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디 성공했기를 바라고요. 편집할 때 실수 없이 또잘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부디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해주세요. 여기까지 동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더 예쁜 수생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